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매일 집에서 인사드리다가요, 오늘은 이렇게 자연자연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집에만 있기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길을 빌려서 서울숲을 놀러 왔어요. 서울숲에서 이곳저곳 산책하면서 이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서울숲 생각보다 볼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편집을 하려면 집에를 가야겠죠.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프리미어 러쉬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 프리미어 러쉬는요, 모바일에서 편집이 가능하고 모바일, 태블릿, PC에서도 이렇게 연동해서 같이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서울숲에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모바일에서 어떻게 편집하고 또 PC에서는 어떻게 이어서 작업을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요 모바일에서 편집하는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도 드디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프리미어 러쉬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저랑 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리미어 러쉬 앱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이제 샘플 미디어가 나오는데 샘플 미디어로 연습하셔도 되시고, 저는 핸드폰에서 찍은 영상을 편집할 거기 때문에 카메라 롤을 선택해서 영상을 불러올게요. 그래서 내가 편집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선택하신 다음에요,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이름을 써주세요. 저는 서울숲 나들이라고 칠게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C와 동기화를 선택하셔야지 이따가 PC하고 연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체크를 하고 만들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러쉬에서 영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불러오게 되면요, 그 선택한 순서대로 이렇게 영상이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컷 편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손가락 두 개로 가지고 이렇게 쭉 늘려주세요. 그러면 컷이 늘어나면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가 이 재생애들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클립을 선택, 꾹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앞이 잘려요. 그러면서 컷 편집이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자르고 싶다 하시면 선택하고 그냥 쭉 밀어만 주시면 컷 편집이 이렇게 쉽게 됩니다. 클립을 자를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부분부터 쓰고 싶다 해가지고 클립을 잘라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옆으로 가보시면요, 가위 아이콘 있거든요. 가위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클립이 잘려요. 그리고 클립을 선택하고 여기 휴지통 있죠? 휴지통을 누르면 이렇게 클립이 잘립니다. 이렇게 쓸 부분만 가위를 눌러서 잘라내시면 되시고, 나머지 컷은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컷에 순서를 변경하고 싶다면요, 컷을 누르고 그냥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쉽게 컷의 순서가 정말 쉽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화면 전환을 해볼게요. 이 컷과 이 컷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화면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은요, 여기 보시면 전환 보이시죠? 전환을 눌러가지고 교차 디졸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컷과 컷 사이에 디졸브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눌렀더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화면이 디졸브가 됐죠. 만약에 이 디졸브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 하시면 지속 시간을 눌러가지고 조금 길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길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도 눌러서 지속 시간을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 전환이 길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글자 한번 넣어볼까요? 글자는 여기 제목 있죠? 제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서 더 많은 제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도비 스톡 무료 프리셋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프리셋을요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이 넣고 싶은 프리셋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가져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가져오기가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의 프리셋이 나와요. 좋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문구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포레스트 해서 서울숲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완료를 하면요. 이렇게 해서 그럴싸한 이제 인트로 모션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쵸? 그리고 글씨가 너무 조그맣다시면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보시면 글꼴 크기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리셋에 있는 색깔들 있죠? 색깔들도 물론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레이어를 누르면 여기 백그라운드를 누르시면은 여기 색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얼마든지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 만약에 초록색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선택해서 보시면 초록색으로 변하죠. 저는 그런데 아까 그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서 그 색깔 비슷하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도 예쁜 문구 하나 넣어볼까요? 우리 제목을 들어가서 다시 더 많은 제목 들어가 보면 템플릿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하고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의 자막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슴이라고 가르쳐야 되니까 이거를 선택을 하면 파란색 박스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조금 올려주시면 이렇게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선택하고 변경해 주시면 되시는데 이번에는 한글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 글꼴을 눌러주세요. 글꼴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어도비 글꼴 추가를 선택해 주시면 한국어 글꼴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글꼴, 활성 글꼴 나오고 한국어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한국어 글꼴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한국어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구름 모양 있죠? 구름 모양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되시고, 뒤로 가셔서 다시 닫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글꼴에서 이 부분을 누르면요. 내가 다운로드한 글꼴이 나오는데 선택을 해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국어를 쓰시면 되시겠죠? 저는 꽃사슴. 이렇게 하고 완료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얇다 싶으면 전체 선택을 하셔서요. 여기 글꼴 스타일을 조금 더 두껍게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껍게 줄 수도 있고 이 글꼴 크기를 눌러서 이렇게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하고 완료를 누르면 이런 자막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더 많은 제목에서요, 정말 많은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용하고 싶은 템플릿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걸 선택해서 놓으면은, 이렇게 구독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선택해서 여기 컷과 컷 사이에 이렇게 넣으면 삽입이 되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유튜브 끝날 때 다음 영상 이제 최종 화면을 꾸밀 수 있는 거잖아요. 꾸미는 템플릿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요. 정말 다양하게 자막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디오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재생을 하면 현장음이 들려요. 이렇게 현장음이 들리는데 이 현장음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여기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오디오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클립 음소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현장음이 음소거가 되겠죠. 나는 이 현장음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 하시면 클립 볼륨을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음량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클립 음소거를 할게요. 그리고 이 배경음악을 불러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맨첫 번째 두고 배경음악을 불러올게요.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미디어가 있죠? 미디어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 음악이 있으면 불러오시면 되시고요. 저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음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열어서 음악을 가져오겠습니다. 프리미어 러쉬에서는요, 핸드폰 안에 있는 미디어도 불러올 수 있지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저장된 모든 것들을 또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저장된 음악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음악을 불러올게요. 그래서 선택해서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음악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보시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구간이 있어요. 보세요. 안녕하세요, 조규빈입니다. 매일 집에서 인사드리다가요, 오늘은 이렇게 자연자연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음악하고 이 말하는 내용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말하는 구간이 작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좋은 기능이 뭐냐면, 내 음성이 들어간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오디오를 누르시고, 이 유형 음악 있죠? 이 부분을요, 음성이라고 선택해 주세요. 음성이라고 선택을 해주고, 음성이라고 선택을 하면, 여기 옆으로 보면, 노이즈 감소 부분도 있고요. 에코 감소 부분도 있고, 음성 강화를 누르면, 여성인지 남성인지 체크하셔서, 음성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능도 있고, 우리 배경음악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배경음악을 선택을 하면 여기 자동 더킹 있거든요. 우리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자동 더킹을 배웠는데요. 이 프리미어 러쉬에서는 더 간편해요. 그래서 자동 더킹을 설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설정이 되는데, 보이시나요? 설정을 하면 내가 말하는 구간에서는 음악이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매일 집에서 인사드리다가요, 오늘은 이렇게. 네, 그쵸. 그래서 내가 말하는 구간에는 음성이 줄어들죠. 이렇게 배경음악이 줄어드는 자동 더킹 기능까지 프리미어 러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프리미어 러쉬에서 또 하나 유용한 기능은요, 이렇게 모바일로 편집을 하면서 동시에 녹음까지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녹음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음성 더빙 있죠? 더빙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트랙이 생기면서 두 번째 트랙에다가 녹음할 건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고 녹음을 하시면 되세요. 레오파드 6G 거북은요, 최대 40에서 50cm까지 커지고요. 6G 거북은 초식성으로 풀및 채소, 과일 등을 먹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누르면 녹화가 된다는 거죠.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볼까요? 레오파드 6G 거북은요, 최대 40에서 50cm까지 커지고요. 6G 거북은 초식성으로 풀및 채소, 과일 등을 먹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러쉬는 이렇게 편집하면서 바로 내레이션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컷 편집도 끝났고, 자막도 넣어봤고, 화면 전환도 했고, 내레이션도 넣고, 음악도 넣었으니까요. 이제 내보내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보내기 할 때는 여기 이 표시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누르고 우리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이 모바일에 저장이 됩니다. 네, 렌더링이 다 끝났고요. 렌더링이 다 끝나면 이렇게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할 건지 물어보거든요.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하실 거면 유튜브 클릭하셔서 이 밑에 기입하시고 이제 게시를 하시면 되시겠죠. 저는 안할 거기 때문에 취소를 누를게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보고 한번 모바일에서 어떻게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롤을 보고 누르면 이렇게 프리미어 러쉬에서 편집한 영상을 볼 수가 있죠. 보고 우리 여기 말하는 구간에서는 저절로 배경음악이 줄어들었죠.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매일 집에서 인사드리다가요, 오늘은 이렇게 자연자연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구간에선 또 자동 더킹이 잘 되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거북이 있는 부분에서 음성 더빙 했죠? 그것도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레오파드 6G 거북은요, 최대 40에서 50cm까지 커지고요. 6G 거북은 초식성으로 풀및 채소, 과일 등을 먹습니다. 이렇게 음성 더빙까지 잘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모바일에서 웬만한 자막 다 넣을 수 있고, 컷 편집 다할수 있고, 심지어 내레이션까지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어 러쉬 하나로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PC에서 편집하고 싶다 하시면 PC에서 프리미어 러쉬만 켜주시면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PC에서 어떻게 동기화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미어 러쉬를 실행하게 되면요, 제가 모바일에서 작업했던 서울숲 나들이 시퀀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동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디테일하게 편집하기 위해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모바일에서 편집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렇게 PC에서도 들어오게 돼 있죠. 우리 맨 처음 보시면 아까 인트로 만들어졌던 거 잘 들어왔죠? 자동 더킹도 잘 들었나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조블리입니다. 매일 집에서 인사드리다가요, 오늘은 이렇게 자연자연의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쵸? 자동 더킹도 이렇게 잘 들어왔고, 아까 자막 템플릿 쓴 것도 잘 들어왔네요. 그리고 더빙한 것도 잘 들어왔나 볼까요? 레오파드 6직업은요, 최대 40에서 50cm까지 커지고요, 육지거북은 초식성으로 풀 및 채소, 과일 등을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폰으로 녹음한 건데 정말 깔끔하게 들어왔죠. 근데 제가 여기서 머뭇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요 선택을 해서 편집을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재생헤드를 두고 가입 표시 누르면 잘라지겠죠.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이 부분을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더듬거리는 게 잘렸겠죠. 최대 40에서 50cm까지 네, 그래서 모바일에서 디테일하게 편집하지 못했던 부분은 PC로 가져와서 이어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프리미어 러쉬 영상을 지난번에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온 질문들을 제가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시면 노은님이요, 조블리님 영상 자르기 및 회전한 후에 뒤쪽에 검은 화면을 없애고 자른 부분을 전체 화면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자르기 및 회전으로 가서 아마 이렇게 잘라내겠죠. 이렇게 잘라내서 이 부분을 전체 화면으로 할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이런 자르기 효과 밑에 이렇게 잘라놓은 것을 확대를 클릭을 하면 전체 화면으로 확대되는 그 기능은 있는데, 프리미어 러쉬에서는 그 기능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비율 조정에서요, 폭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올려주시면 이렇게 검은 화면이 꽉 차죠. 근데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 여백이 남는데, 그럴 때는 비율 유지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랑 폭이랑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꽉 채울 수는 있는데, 이 폭도 200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더 이상 안 되네요. 높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남은 부분은 아마 다 안 되니까 왼쪽 오른쪽을 다시 조금만 줘가지고 이렇게 꽉 채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은, 이렇게 자른 다음에 비율 조정으로 확대는 할 수 있지만, 그 확대되는 게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어느 한계치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구님이 영상 속도 조절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아직 프리미어 러쉬에서는 영상 속도 조절은 없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 러쉬에서는 안 되지만, 이 프리미어 러쉬를 프리미어 프로로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 프리미어 프로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프리미어 프로 연동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찾았는데 안드로이드는 아직 없다니요 라고 써주셨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앱도 출시가 되었죠. 네, 보담님이요, PC에서도 해보려고 하는데 영상 없이 인트로 영상만 만들려고 하니까 시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디어 없이는 제작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 없이 인트로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여기 가서 다시 새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항상 미디어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미디어 없이는 아마 만들기가 비활성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선 아무 영상이나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하나만 선택을 하고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되시겠죠. T 눌러서 인트로의 그 템플릿을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인트로 템플릿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영상 없이 이것만 쓰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영상을 지워주세요. 지금 이렇게 지우면 같이 지워지니까 이 템플릿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떨어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영상을 지우면 이렇게 인트로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인트로만 수정하셔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답변에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액션가면님이요. 프리미어 러쉬에서는 프로와 달리 녹음 파일과 영상 파일 싱크 맞추기를 수동으로 해야 하나요? 자막도 노가다로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우리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동기화 누르면 오디오가 딱 이렇게 자동으로 싱크가 맞춰졌죠? 하지만 프리미어 러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막도 노가다로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자막은 일일이 써야 되니까 다 하나하나 써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신 사항이 답변이 되었나요? 네, 프리미어 러쉬를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로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편집을 해봤고 PC에서도 편집을 해봤는데 좀 부족한 기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에 있는 모든 기능을 프리미어 러쉬에 다 넣을 순 없어요.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로 불러와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로 프리미어 러쉬랑 프리미어 프로랑 연동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아마 꾸맹맹이 소리로 이제 녹음을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프리미어 러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